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병사 시절의 그 정신으로 이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영덕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청업원들은 여기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문헌 앞에서 누구나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2011년 10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생산 현장을 하나하나 다 봐주시면서 용의 군인들이 서문 없이 큰일을 하였다고 내 만족이 하시며 우리가 생산한 식료품 포장 주머니 질도 가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포장재의 질이 아주 좋다고 못내 만족이 하시면서 그전에는 이 식료품 포장재까지도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자체로 꽝꽝 생산해내니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만족이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 상품 또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결의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사랑과 믿음을 그대로 안고 오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들어서시면서 우리들이 건강 상태부터 물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지 제품 생산 공정을 꾸려놓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시행하고 있다기에 공장의 주인인 우리들을 만나 고무 격려지로 찾아오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겉보란이라고 공장 안팎이 정말 멋있다고 공장이 크지는 않지만 있을 것은 다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화선 병사의 그 정신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 나가라는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장 경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는 데서 맨 앞장에서 나가라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늘 안고 일합니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한 가지라도 쓸모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자고 새로운 오개년 계획기간 작업반별로 단기 명목표를 높이 세우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